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양지수는 다시 상승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히면서 지수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궁금증은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뭐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한번 이제 저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또 애플카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또 피해를 받는 종목들 등락이 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건데, 카카오 네이버 질문은 제가 지금 한 3일째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3일 동안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께서 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말해주면 어떻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미리 말해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카카오 네이버는 저는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너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다, 그게. 그리고 플랫폼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카카오뱅크도 플랫폼이라고 지금 급등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플랫폼이라고 급등하고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태의 지금 투자 방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좋아 보이지 않았었던 기업들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액면 분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에게 팔아내기 쉬운 그런 입지를 만들어놨고 그런 소문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렇게 문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장에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당장 추가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대세 하락으로 넘어가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에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요. 최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이렇게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많이 빠졌구나라고 할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8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는 변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급락이 생기면은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등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뭐 금융 뭐 보면 우리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에다가 규제를 넣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예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너희 지금 금융 상품들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너무 잘못 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시간을 줄게. 빨리 고쳐라 했는데 그걸 안 고치다가 갑자기 역풍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그냥 물량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되는 기업들을 샀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등 나올 겁니다. 그 반등 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 분위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현금화 이제서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제가 현금화를 왜 미리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손실 나고 있는 구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샀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물려서 현금화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반토막이 났다든지 또는 30%, 40%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현금화는 하고 싶은데 손실 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현금화를 미리 해라라고 하는 이유예요. 아무거나 종목을 허투루 잡지 마시고 그런 거 잡으시면 나중에 현금화 해야 될 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본전 또는 수익권에 있을 때 현금화를 시켜놓고 종목을 사지 않고 비중을 5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현금화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금화하기 늦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화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익권이거나
본전에 왔거나 또는 약 손실 구간에서 이 정도는 내가 손절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손절하셨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나마 차트적인 부분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3050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전저점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3050포인트가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들,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기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하면 되나요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계단식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서 비중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거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 한들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안 되고 내려가면 하락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2700 또는 깊게 간다면 2500-26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야말로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물론 현금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다음번에 현금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시고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 다음 반등 때 잘 정리해서 역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침착해야 되고요. 뭐 미련, 후회 이런 거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눈앞만 보시고 305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를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하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밝히거나 전문가들이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주린이 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겁주는 전문가야. 전문가가 왜 저렇게 하락만 외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올라온다고만 하는 게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갈 수 있는 걸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소신인 거고 그게 저는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린이 분들이 주린이라는 그 보호막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지만요. 운전은 초보 운전해가지고 우리가 양보해주고 비켜주고 이해해줄 수는 있지만요. 주식은 초보가 없습니다. 들어왔으면 실전이고 들어왔으면 바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수와 하수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왔으면 동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린이라고 하는 그런 보호막, 그런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단 들어왔으니 나는 그냥 실전에 들어왔다. 그 말을 상승이든 하락이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약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셔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함부로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본전이나 수익권 또는 약손실권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정리하셔가지고 현금을 빨리 마련하셔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역시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경 하이테크요. 네, 매수가량 비중은요? 33,000원에 10%요. 예, 33,000원에 10%.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네, 그 폴더 부품, 그 하인테크니스하고 이런 거 급등주처럼 올라가길래 세경을 네. 잡았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워낙에 지금 엄청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 잡으셨는데 조금 고점에서 잡으시긴 했어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불나방 매매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급등 나오고 이슈가 있고 주가가 팍 올라가니까 제일 꼭대기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잡을 때는 자기가 꼭대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요. 항상 그거예요. 올라간 종목은 내가 산 자리가 꼭대기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예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마진을 남겨먹는 장사인데 내가 비싸게 사면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비싸질 걸 사야 되는데 당연히 세경 아이테크 폴더블 폰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폴더블 폰 뭐 물론 저도 바꿨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바꾸고 있고 인기가 정말 많고 그리고 1,600만 대 예상을 하고 판매하려고 했는데 5,000만 대까지 증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싶었고 바꾸고 싶었어요. 왜요? 미리미리 저는 정보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에 폴더블폰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미리 사가지고 그런 뉴스와 함께 팔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런 팔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줄 알고 매수하셨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홀리신 거고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런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주식하신 지 많이 됐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고 약간 도박성 짙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당장은 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갈수록 계좌가 점점 잔고가 점점 주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자리에서는 N자 반등이라고 해서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아이폰에서도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지금은 폴더블 폰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세경 아이테크가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뛰어오를 때 어디까지 뛰어오를지를 예측 가능하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단순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로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치 분석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해서 어디까지 뛰어오른지 보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가가 된다라는 건데 저희는 전문가지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를 만들면은 28,000원 또는 27,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말은 27,000원, 8,000원이 된다면은 여기서 승부수를 좀 걸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모습을 만들어 주느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건 저는 할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시청자님 이게 탈출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매일 있다면은 지금이 추가 매수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청자님은 대응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드릴 수 있는 힌트는요. 27,000원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한다라고 하죠. 주가가 네.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까지 온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대신에 왔다고 전화 주시는 게 아니라 오고 난 다음 횡보했을 때입니다. 네, 더 이어지면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머무르면은 전화를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단순 반등이 나와서 31,00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오면 저는 손절하시는 게 낫다 생각이 듭니다. 대응이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 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네, 이런 자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 2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해야 되나? 아니요. 2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재료도 살아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27,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만약에 25,000원, 22,000원까지 간다면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래쪽에서 비중을 그냥 조금 더 확 실어 버려 가지고 매수 단가를 확 낮춰서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손절보다는 저는 일단은 잘 대응해서 손실 없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서 나오거나가 맞다 생각이 드니까요. 단기적으로 27,000원을 일단 주시하셨다가 빠지면은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장기로 가져가자라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로지시스 9,800원에 15%요. 예, 9,800원에 15%. 매수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아, 저 방송 보고 시크릿이라고 그래서 네. 네, 구매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시크릿 종목이라고 제시를 네. 했군요,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멘토님. 지난달부터 그 모의 실험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당분간은 좀 이슈를 받기가 힘들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일단 뭐 이슈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크릿, 쉿. 쉿, 뭐죠, 네. 시크릿?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을 방송에서 이야기했으면 그게 비밀입니까? 네, 그걸 보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크릿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네. 정말 너만 알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 너만 알아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비밀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 공연하게 이렇게 온 천하에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사셨다라는 것은 그냥 홈쇼핑 하신 거예요. 주식은 쇼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걸 팔아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놓고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소비랑 다른 거예요. 네. 요즘에 보니까는 홈쇼핑에 뭐 LA 갈비 이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이번 명절 때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소비가 아니라 그런 걸 시켰을 때 내가 저걸 나중에 되팔아서 마진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지시스를 뭐 저렇게 뭐 급등했어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해요. 돼요. 왜냐하면 지금 로지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산 장비, 통신 그리고 VAN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화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화폐 네. 관련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든가 모의 투자 화폐, 뭐 모의 화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얘가 급등이 나왔고 그런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3천원, 4천원에 있는 게 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원에 샀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놓고 사놓고 만원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니까는 팔기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고객이 모여지잖아요. 만원에 살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사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주식의 개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전 좋은 기업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가격을 잡아서 우리가 장사 마진을 남겨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로지시스가 이렇게 급등했다. 어쨌든 얘는 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면 또 다른 재료, 우리가 모르는 정말 시크릿 재료가 필요한데 시크릿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 9,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새로운 네. 정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거론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 들려면은 전 대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되면 분명 화폐 개혁이라든지 뭐 디지털 화폐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린다면 요건 한 6,000원 초중반까지 밀릴 수 있는데 대선 때 급등 나왔을 때는 아마 뭐 힘이 좀 세다면 본전까지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나갈 수 있는 탈출을 주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선 즈음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죠. 2021년 말에서 2021년 초입니다. 한 4개월에서 네. 5, 6개월은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제주반도체. 네, 제주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20%요. 예, 6,000원에 20%. 매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님? 아니 오래 됐거든요. 네. 그래 그거 아이고 그 아이고 뭐 적자라는데 네. 그걸 없애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오래 이제 가지고 있으셨다. 네. 지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안 좋네요, 멘토님. 네. 네. 표정이 네. 안 좋으세요, 멘토님. 아니 그 제주반도체길래 제주도에 있는 회사인가 해서 봤는데 제주도에 있네요. 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아, 예, 방금 제주도에서. 저도 혹시나 이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서울 반도체는 서울에 없고. 그렇군요. 어쨌든 제주 반도체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2017년 네. 8년도에 사셨나 봐요, 그죠? 오래됐다라고. 그렇게 오래 안 되고 한 1년 가까이 돼요. 아, 1년 가까이면 작년 말쯤에 급등 나왔을 때 사신 거예요? 예. 올 초네요. 1년이 아니고. 아니 그걸 저기 뭐 추가 매수를 위에 올라올 때 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예. 매수. 저는 이제 투자 방법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방법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도너츠가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의 도너츠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10개를 다 사는데 만 원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도넛의 주가가 도넛의 가격이 500원을 떨어지면 5,000원이면 10개를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도넛의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10개를 사는데 1,000원이면 됩니다. 만 원으로 10개 사야 되는 시절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죠. 그죠? 주식은 발행 주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주식을 사버리게 되면요. 비싸게 조금 사게 돼요. 돈은 많이 줬는데 주식은 덜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식은 내려갔을 때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사면 같은 금액이라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비중,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낼 때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때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매수가가 높아지게 되고 매수가가 높아지니까 하락을 할 때 버티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간당간당하다가 거의 본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게 금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제주 반도체 나쁜 기업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좋다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을 해놓고 슈퍼사이클이 오네, 뭐 슈퍼호황이 오네 이런 식으로 부풀려 나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온 경향은 있는데 정말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슈퍼호황은 와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카드가 우리 처음 딱 발급했을 때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몇 달 내에 걸쳐가지고 쓰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돈을 끌어와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카드가 발급됐다고 한도를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써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달 큰일 나잖아요. 그죠? 주가를 미리 땡겨온 거예요. 얘가 제주반도체도 천천히 올라가면 될 주가를 지금 1월 달에 너무 급등을 시켜놔버리니까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힘을 너무 다 써서요. 그래서 얘가 4,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4,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는 오히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4,000원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4,000원까지 오게 되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략을 좀 짜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반등이 혹여나 나오게 되면 6,000원에서 비중을 먼저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6,000원 비중 줄이시고 떨어지면 4,000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S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원에 20%. 네, 8만 원에 20%.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뭐 이게 뭐 좋다 타서 좋다 타서 그렇죠. 좋은 기업이죠, 멘토님.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데 이게 워낙에 1년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쭉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 기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보죠. 뭐 좋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이 주식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요.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소비 형태로 주식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샀으면 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좋다 해서 산 거는 그냥 강매를 당하신 거고 마케팅을 당하신 거지. 우리가 이거를 장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항상 비싸게 사거든요. 뭐든지. 그리고 뭐 상품도 신상품 나와서 좋다 좋다 하면 비싸게 사게 돼요. 뭐든지.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사게 되면 좋은 것도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CS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다고 했기 때문에 싸게 살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되는데 좋다고 하니까 사버리니까 고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를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냥 비싸게 사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날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고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CS윈드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업황 자체가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업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 설비, 제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풍력 발전을 한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탈탄소, 탈석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좀 신재생 에너지, 환경, ESG 경영을 해야 된다. 환경과 사회와 뭐 지배 구조를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그래 탈원전에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면은 풍력 발전이 짱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많은 기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뭐 매출이 나빠졌는가라고 한다면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좋아졌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풍력 발전 이야기 많이 나왔고 탈원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력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풍력, 바람은 아무 때나 부니까 풍력과 태양, 아무 때나 쬐니까 태양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으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매출이 증가한 양보다 주가가 올라온 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폭이요. 매출은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만 원에 있던 게 10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출은 4배밖에 안 올라갔는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거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기대가 많았다라는 건데 저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료는 다 떨어졌고 자동차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 차가 이제 더 이상 안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뭐 좋은 외제차를 갖다 놓다 하더라도요 기름 없으면 안 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정말 좋은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한방 정도는 남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선 때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때 주가가 변동이 있을 거예요.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흔들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흔들거림에서 저는 8만 원 정도가 되면 본전에서 그냥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판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베팅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신재생이 좋을 거야 하고 베팅 거는 느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이런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아,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저는 본전 정리 의견을 드리고요. 혹여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놀랠 건 없습니다. 7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본전에서 바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세미나 일정 체크를 해보죠. 세미나 있을까요, 멘토님? 아직까지 일정이 잡힌 건 없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평일에 또 마련할 것 같은데 뭐 네. 개인 사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또 스케줄이 좀 맞지 않을 때는 공지를 미리 드리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세미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일정이 정리가 되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황지현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펜오션 7,900원에 10% 하반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사모하는데 연일 떨어지네요. 하반기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BDI에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게 BDI 지수가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멘토님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그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뭐 해상 운임료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펜오션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 좋을 거다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한 거고 뭐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까? 네.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뭐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예상 때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는 합격점을 받기 힘들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반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왜 좋은지 왜 그렇다고 하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카더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역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불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야지만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 대한민국 계좌 있잖아요. 주식 계좌 전체 중에서 98% 이상이 손실 중이라고 하죠. 딱 2% 이하만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그 구조가 왜 그런지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시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하반기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물렸으니까 하반기까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900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에 매수하셨다. 이미 추세 많이 꺾여 있는 상태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끊겼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에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이죠. 저점만 잘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저는 바로 정리하는 게 좋다. 또는 8,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6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내려간다고 한다면요. 펜오션 내려가면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데 내려가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오히려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한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뒤에 크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조금 참아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타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19,200원에 48% 오래전부터 물려있어서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 기업으로는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를 보게 되면은 뭐 LED 칩 연구, 판매 뭐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LED 적외선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살균력이 좋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런 걸 보면 살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여서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끼가 있는 거 없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끼가 좋은 기업이죠. 앞전에 보면은 거래가 들어오면서 막 급등하고 상한가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또 뛰어오르기도 하고요. 또 빠졌다가 꿈틀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다시 뛰어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좋은 기업은 겁낼 거 없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48%이기 때문에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뿐이라서요. 비중만 반등이 좀 나왔을 때 18,000원 언저리에서 이번처럼 올라오다가 또 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럴 때 비중을 18,000원 언저리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줄이시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래쪽이 무너지게 된다면 찬스입니다. 10,000원까지 그냥 훅 밀릴 수 있는데요. 10,000원까지 밀리면 저는 비중을 한 60% 이상까지 늘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만큼 떨어지 때는 기회로 삼자. 겁내지 마라. 이거는 그냥 들고 가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스타트업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명신산업 31,220원에 5% 목표가와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새로운 그 기지를 미국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파트너사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좀 대응해야 될까요? 천슬라, 테슬라 뭐 하면서 지금 굉장히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났죠. 엄청나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만큼 재료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 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올해 회자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많이 해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주가도 많이 뛰어올라와가지고 유상증자도 두 번이나 하면서 테슬라는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냥 개인들의 돈을 시중에 나와있는 유동성을 한번 싹 그냥 가져가겠다는 의도거든요.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 이야기 지금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올라갈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아이오닉5에서 6로 넘어간다. 그리고 탄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뭐 수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차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선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는 너무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실적을 보면서 좀 속가낼 필요가 있겠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적자거나 실적이 안 좋은데 급등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내년, 내후년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관리 종목이 들어간다든지 뭐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지 지금 띄운다는 것은 물량을 팔아내고 넘겨버리고 도망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오지 않는 이런 명신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후에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료가 테슬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 쪽에 이럴 이야기가 좀 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급등이라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명신산업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주가가 너무 과하게 급등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당장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의 변동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자리에서는요. 대응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수가도 좀 높지 않기 때문에요. 밑으로 밀리면 29,000원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40,000원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수익을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카카오뱅크요. 네, 카카오뱅크 매수가량 비중은요? 8만 3천원에 35%요. 예, 8만 3천원에 지금 35%.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때 블록딜 들어와서 주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화 상담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문가님한테 지금 들어가도 매수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잠깐 그 카카오뱅크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그냥 매수를 한 거.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블록딜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아니요, 블록딜 나온 다음에. 다음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승부를 던지신 건데, 그리고 지금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되면서 오늘 지금 또 공매도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도 조기 편입이 돼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귀가 얇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 상담할 때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 주체자,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직접 당사자는 사려고 하는 의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아, 사야 되겠다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방송 보면서 덜컥 사신 분들은요, 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냥 홀려가지고 사신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기준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거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거에 별로 후회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는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런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계좌가 불어날 거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블록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탄탄함을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요동을 치면서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고평가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또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은 역시나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예대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다. 은행이 예대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되면은 이익이 많이 좋아질 것이야. 카카오뱅크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요. 시중은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기업은행, 농협 이런 여러 가지 시중은행 우리가 많이 이용하던 은행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은행들에 비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신규로 나온 뱅크니까요.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는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은행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사람들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이렇게 쉽게 해줘야 되니까 쉽게 해주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저신용자, 신용이 조금 불량인 사람들이라든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줬고요. 거기다가 대출 한도까지 키워서 줬기 때문에 얘들 지금 부채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플랫폼 기업이래요.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라도 올라가지 말던가 카카오도 이렇게 주가를 다 끌어올려놓고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면 도대체 카카오뱅크도 플랫폼이고 카카오도 플랫폼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인 거예요. 뱅크는 뱅크인 거고 카카오는 플랫폼인 거고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뱅크이기 때문에 얘는 플랫폼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금융업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금융업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리스크가 큰 금융업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때 너무 이슈가 컸기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리 인상 이슈가 11월에도 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어떨까? 그리고 단기 변동을 이용한 매매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용으로 카카오뱅크가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들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거든요. 누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금융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를 매수해라라고도 말씀드리기 힘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카카오가 떨어지고 있으나 반등 나와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갭 떨어진 이상으로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뛰어오를 때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이 기업이 5만 5천 원이나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손을 좀 써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이나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저기까지 떨어지면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찬찬히 살펴보고 매수하기 전에 신중해야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신중하면 네. 안 돼요. 네, 어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거 어떤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샀어요? 네, 제가 사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산 거고 그 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매수 버튼을 눌려드리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하시게. 단순히 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좀, 네. 네, 좀 네.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중공업 지주 67,200원에 30%입니다. 네, 67,200원에 30%. 매수는 네.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아, 그 지주회사하고 또 저는 시가총액 큰 회사 거만 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괜찮 행보로 계속 가는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우량주를 위주로 하시는데 뭐 주가는 지금 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폭은 크지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주식은요.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하는 그 순간부터 안전하지 않아요. 네. 안전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운전도 그래요. 좋은 차라고 안전하고 뭐 안 좋은 차라고 안 안전하고 뭐 작은 차라고 위험하고 뭐 물론 사고가 났을 때 차이는 좀 있겠지만 내가 운전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안전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똑같다 예. 생각을 해요. 물론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상폐 위험에서는 좀 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횡령이 나오거나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뭐 회사가 망하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대형주에는 좀 적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투자 방법이 만약에 내가 조금 과속을 즐기거나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종목보다 중요한 건 나의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회사가 예. 돈 잘 벌잖아요. 그죠? 예. 뭐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때요?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내년에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 예. 지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지주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다음 주 상장이거든요. 네. 네, 상장 전에 주가가 한번 꿈틀거리거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빨리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급등이 나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약간 시세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노리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투자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변동을 이용한다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 복싱도 주먹을 피한다는 게 그 주먹은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쉬운 거지 피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반등은 한번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변동성에서 7만 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종목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우량주 좋아하시는 거면 전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량주 중에서도 저가에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포스코 강판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8,000원에 샀다가 뭐 이렇게 저기 물타기 해가지고 74,900원이네요. 예, 비중은요? 네네. 비중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TV 보다가요, 너무 잘 올라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수익도 잘 내는 기업인 것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지고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고점에서 사셨는데 어쨌든 단가를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어제도 철강주 상담이 들어왔어요, 멘토님. 제가 어제 멘토님한테도 철강주 시간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뭔가 요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철강주 일단, 좀 안 좋게 보시잖아요, 늘.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철강주 좋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작년 10월, 11월 포스코 들어간 이름에 포스코 들어가면 다 사놔라. 그리고 철강 들어가 있거나 스틸 들어가 있거나
그런 종목도 그냥 무조건 다 사면 된다. 제강 들어가도 사면 된다. 지금 철강주가 앞으로 뜰 거다 해서 지금 안 올라간 종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강 다 올라갔어요. 그 왜 그걸 예상을 할 수 있었는가? 철강 가격이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게 이제 발현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포스코 광판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수익 잘 내고 있는데 그거는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지 시청자님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회사가 이게 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8만 원짜리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8배나 뛰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8배, 9배까지 올라갈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글쎄요.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원자재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요. 달러로 살 수 있는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환이기 때문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철강 가격이 지금 철강이 굉장히 적은 건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1달러로 살 수 있는 철강 그 킬로그램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 말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철강 가격은 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 고가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씀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점에 있을 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뿐인 거고 지금은 손절할까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제 말 듣고 흔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 듣고 흔들리고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네. 투자가 왜 그런지 설명해드렸으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네네. 네, 중요한 건 일단은 얘는 59,000원, 6만원대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네. 바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위에서 고가놀이라는 것을 해요. 고가에서 막 논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가 놀이를 왜 하냐? 싸게 산 사람들의 물량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만 원 밑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3만 원 미만에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물량을 이렇게 7만 원, 8만 원에 팔아내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팔 수 있을까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상품으로 친다면 그걸 팔아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래도 안 살 거야 하면서 계속 놀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청자님이 지금 속으신 거고 이제 그렇게 놀릴 때 시청자님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7만 5천원까지 한번 반등, 7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네. 급등보다는 바닥 있는 종목을 사자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체쇼 저희가 준비한 상담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재개,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요. 이 델타 변이 확산세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더나가 독감과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간밤에 8%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 강한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과 연동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관광개발 오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가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이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금 함께 유입되고 있고요. 1.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시세가 오늘 조금 더 좋습니다. 항공 운임이 오르고 운송량도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 보시면 제주항공 6%의 강세 플레이 펼치면서 2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측등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들의 시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 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가 됩니다. 바로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관련주들 보시면 아모센스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차폐 시트의 특허를 취득하고 지금 관련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9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동양 EMPL 시세도 상당히 좋은데 이 무선 충전 플랫폼을 국채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방금 전해드린 것과 약간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외 국민이 우리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 허가를 받은 건데요. 이 비대면이라는 문턱을 낮추면서 이 관련주들이 장중에 튀어 올랐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성정보,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 컴퓨터는 관련 제품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5%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0,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유동성 축소 우려 속에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이를 선반영하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오늘장 변동 상당히 심했는데 코스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 3,100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현재 0.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2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0.4% 오르면서 1,040선 돌파를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